날마다 경험하는 기적.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실제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인의 이름도 형편도 뭐 가족도 적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무엇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즉각적인 치료와 구원을 경험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오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도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의 아멘 속에서 역사하여 여러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만남이 필요한 분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목사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말씀의 영적인 역사가 한 주간 온 지치고 피곤한 내가 올라왔으니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영적인 힘을 얻어 또 남은 한 주간 남은 생에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만 여러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고치시는 능력이 어떻게 역사되어 치료받고 회복되었는지 살펴보므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도 아멘 속에 예수님을 만나 남이 모르고 혼자만 가슴앓이 하는 문제가 고침받고 해결되는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주목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려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질병은 당시 의술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질병에 의해서 그 여인은 철저히 외롭고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여인으로 혈루병이 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으니 의사를 만날 때마다 물질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많은 물질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또 큰 문제는 유대법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을 가까이 할 수도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가 없었을지도 모르겠고, 만일에 병들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안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만질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아예 결혼을 하지 못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이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병이 나았으니 잘가 살아라 한마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 절박한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고 찾으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누구 앞에 머무시겠습니까? 누구를 주목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고쳐주고 치료해주려고 누구 앞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고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녀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의 병을 고치신 주님은 그녀의 개인적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가시는 길을 멈추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 옷자락을 만지니 네 병이 나았다는 것으로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믿고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녀를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병을 고치고 능력받고 복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만한 복을 받았으니 이런 간증자가 되었다, 이런 기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그것만으로 원치 않습니다. 네가 이만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나와 교제 좀 하자.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오랜 고통받던 여인, 자신의 가족과 사회적으로 멀어진 관계,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살아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의 딸이다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딸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문제를 절망적인 그녀의 마음을 치료하고 또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의 삶의 현장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교회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장 무너진 가슴 아픈 일도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 알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문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그분 앞에 왜 딸아 아들아 부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간절하게 애절한 마음이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절박한 필요와 아픔을 분명히 해결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그 속에서도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체나 마음의 병만 고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라 아들아 불러주실 것인즉 이 시간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귀에 영적으로 아들아 따라 부르시는 음성을 누구의 귀에 들리십니까? 누구는 듣고 나는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예전한 마음을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순간에 아들아 따라 내가 너를 안다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로 여기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나는 문제 해결과 온전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통해서 치료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영적으로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지나갈 뿐이지 정말 여러분이 삶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평안을 경험하기 원하면서도 왜 나에게는 이런 치료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는 10년, 20, 30년 직분이 다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는 왜 자랑거리가 없느냐 고민 이런 간증거리가 없느냐 기적의 사건이 없느냐 한 번쯤 고민해 봐야지 고민해 봐야지 그냥 새끼 밥 먹고 교회 오르내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이 얻은 결과를 좋아하면서도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과 용기에는 등한히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설명했지만 피를 흘리는 유출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문둥병은 아니지만은 피 흘리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알았다면 말렸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자신이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하나, 결단과 용기. 예수님 만나러 간 그 상황에도 그녀는 충분히 좌절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남자라면 삐쩍! 하지만은 건드리면 쓰러지는 힘이 없습니다. 피가 쏟아서. 그런데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 옷자락이 보입니다. 앞에 사람 곁에 억지로 비비고 뛰어가 쓰러지든 넘어지든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버렸습니다.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끌려오는 뜨거운 감격 속에 가슴이 밀려오는 그 힘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미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녀도 예수님의 옷자락 자체가 자신을 낫게 한다는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마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의지와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불과 며칠 전 노도와 같은 강풍 파도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귀신 들려 옷을 벗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 동네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이 그 예수님 있다는 믿음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확신케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계절 마음으로 비틀거림이 와서 내 옷을 만짐으로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에 주님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옷자락에 관심이 아니라 만지고 거기에 기대가 아니라 네 믿음이, 결단이, 용기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쉬운 일입니까? 습관적으로 오지 않았다면,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오는 이 걸음, 이 결단과 용기, 주님의 축복된 음성까지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해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저 이름만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더 큰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변치 않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박한 믿음의 손길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피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매달렸는데도 원하는 치료와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좌절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체를 그리고 모든 문제를 마침내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담을 뛰어넘고 뛰어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번 뛰어넘고 포기한 자가 아니라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이 여인이 집으로 나올 때는 가족들이 말리고 이웃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많고 힘들고 힘들게 뚫고 갈 수 없는 그곳에 끝까지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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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을 때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날마다 후퇴해가는 육체를 치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병에서 고침 받은 여인이 살았습니까? 계속 때가 되면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던 바울도 육신의 질병을 끝까지 지내고 살았습니다. 우리 몸은 점점 아프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체로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의 고치시는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사 내가 고침받은 주인공이 되겠다는 욕심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당장 육체의 고침과 영적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결코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그것이 문제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간절히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무엇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문제 되기보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고침받는 게 문제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영원히 고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치료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가장 친밀하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뛰어넘어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가는 길은 무엇이 가로막힙니까? 무엇이 유혹합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를 향하여 찌르고 미움과 시기가 눈초리 오더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포기하지 말고 누가 만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라도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때 반드시 나에게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